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이 건축법 일부 남은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498페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49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498페이지 보시면 기본서, 그 기타 건축 제한 등 그리고 제1절 대지가 지역 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이렇게 돼 있죠. 이 파트는 좀 관심 있게 정리를 해 두셔야 할 파트가 되겠습니다. 가로 1번, 2번, 3번까지가 한 묶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1번 볼까요? 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대지 앞에는 아랍의 숫자 1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대지가 이겁니다. 한 개의 대지가 이 법, 건축법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다만 녹지역과 방화주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방화주는 가로 2번에 해가 있고요. 가로 3번에 녹지역은 또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주하고 녹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지구 이런 거예요. 그러한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 그것도 내모칩니다. 줄 것이에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 및 대지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제한한다. 이 법에 따라 줄 거야. 이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 이런 겁니다. 자, 이 대지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대지가 천정부터 자라 있다고 가정할까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에는 여기는 용도지기 전용 주거지라 합시다. 그래, 제1종 전용 주거지기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준 주거지라 할까요? 만약 이 하나의 대지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할 때에 이 대지하고 이 건축물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규정들을 적용하면 되겠죠. 만약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준 주거지에 통째로 존재한다. 여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하게 될 때는 이 건축물하고요. 그리고 이 대지는 전부 준 주거지에 있으니까 준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걸쳐있다고 가정할까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1000점부터 대지인데요. 이게 준 주거지역에 600이 걸쳐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400이 걸쳐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을 하려고 할 때게요. 이 건축물하고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는 각각 600은 600, 400은 400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쳐 있을 때그 대지의 과반, 이쪽에 과반이죠. 그래, 과반이 속하는, 즉, 준주거지역에 속하죠.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그런 용도지역에 건축법상 규정을 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때 하나의 대지가 두개 용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이 건축물하고요,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과반이 속하는 쪽으로 밀어주거나 과반이 속하는 쪽으로 다 밀어줍니다. 그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외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보면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구에 걸쳤다. 여기는 방화주구고요. 여기는 방화주구가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여기에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화주에 속해 있으니까 건축물은
방화주간의 건축법상을 적용받아서 우리가 방화주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주요 구조부, 예벽, 지붕은 내와 구조로 해야 하는 것을 원천한다라고 공부했는데요.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지붕이라든가 내려 그 주요 구조라든가 예벽은 다 내와 구조로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 방화주가 지정될 때는 화재 의무 예방을 위해서 지정한 장소인 만큼 건축만 규제해요. 건축만. 대지는 규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건축물을 여기 대지인데요. 여기다 배치했다.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여기는 방화주가 아니니까 방화주에 따른 건축법상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겠죠. 그런데 이 건축물을 이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때 이렇게 만약 건축을 하게 된다고 가정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 일부가 지금 방화주에 걸치게 되었죠. 그때는 방화주가 안에 있는 건축물 뿐만 방화주가는 건축법상 적용받아서 내화주로 하면 되느냐? 아니다. 이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구하고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다라고 할 때는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방화주간의 건축물에 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받아서 통째로 내화구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할 때 그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만 전부에 대하여 방화주간의 건축물에 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까지 알았어요. 다만 이 방화주구와 그 밖의 장소의 경계역이 경계에다가요 방화벽을 설치해가지고 그 경계를 구해야겠다 합시다. 방화벽. 방화벽을 설치해서 구해결을 했다. 그러면 이쪽 건축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도 이쪽으로 확산이 안 돼요. 방화벽이 설치되면. 그래서 이 방화주간의 건축물 뿐만 방화주간의 건축법상 규정을 전받아서 내화주로 하면 되고 방화주구 밖에 있는 이 건축물 부분 이 부분은 방화주구 안의 건축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방화주구 밖에 있는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서를 보면 하나의 건축물로 방화주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주로 구역되는 경우 그 밖의 그가 방화주구입니다. 방화주구 밖에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방화주간의 건축물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 밖의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볼까요? 거기는 하나의 대지가 자, 지금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쪽은 녹지지역이라 합시다. 여기는 녹지지역이에요. 이쪽은 녹지지역이고 여기는 제1종 전용 주거지라 합시다. 이렇게 1종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녹지지역. 그래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아까 전용 주거지역이 있으면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한다고 그랬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이렇게 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 돼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건축법상 규정을 다 정한다고 그랬죠. 만약 그 대지가 녹지역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녹지역에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돼서는 녹지역의 건축법상 건축물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받겠죠. 그런데 이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바로 녹지적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에 걸쳐있는 대지가 있어요. 그래 이때 녹지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600이라 하고요. 이쪽에 속해 있는 면적이 400이라 합시다. 녹지적 제1종 전용주거지의 대지 면적이. 이랬을 때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을 한다 가정할까요? 그러면 이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그 가반이 속한 이 대지 중 가반이 속한 녹지역이라는 규정을 다시 가느냐? 아닙니다. 녹지역은 특례가 정되어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다면 면적과 부관에게 각각 이용하자 이겁니다. 각각. 녹지역은 녹지역이라는 규정, 제1종은 1종 전용 주거지라는 규정을 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 이거죠. 그게 자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에 따라 합치해요.
각 지역 안의 건축물과 대전한 건축법상 규정을 취한다. 다만 이 녹지 안의 건축물이 방화주기에 걸치게 되면 그 방화주기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 대해서는 방화주안의 건축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업히지 않아 있죠. 1번 내 동그라미를 보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그때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측을 말합니다. 자, 이 가가 도로가 자거든요. 로자가 길로자. 그래서 길로 둘러싸인 것이죠. 이걸 가로기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내들 보면은 도로 이렇게 있고요. 도로가 있잖아. 이렇게 이때 도로 둘러싸는 일단의 지역 이걸 뭐라고 한다? 가로구라 그래. 가로구. 이것 보러 가로구라 그래. 이때 가로구역에서 이렇게 건축물 이 안에도 이제 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지가 있다. A라는 사람, B사람, C뒤에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는 야, 이 정도만 높이를 정해라라고 허가권자가 그 높이를 지정 공고해 줄 수가 있어요. 임의직입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바로 가로구역별로 그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도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냐 없냐. 이따가 중요해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도요. 이게 중심 상업적이다. 얘가 중심 상업적인데 여기는 바로 위락설도 건축할 수 있고요. 숙박설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기다 숙박설을 건축할 때는 높이를 28m까지 세워도 된다. 근데 위락설은 바로 12m까지 올려라. 이렇게 규정한다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숙박스러운 28m까지 그리고 유락스러운 10m까지 세워라.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냐 없냐 이따를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시장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대에서는 건축물의 심의에 걸쳐서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4번도 시험에 나온 바 있는데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두 명을 꼭 기억하세요.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이죠. 6대 광역시장,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 이 곳에서만 이 말입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만 꼭 아셔야 돼. 두 명만 자기의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개별 건축 높이를 특별시장은 특별시 조례로 조례다 체크. 광역시장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그다 또 아니. 조례란 말 중에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냐 없냐 있다 거 아시고. 다음에 통과. 그다음에 02번. 1조 등호 확보량 건축 높이냐 있죠. 이걸 일상에서는 1조권이라 합니다. 1조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높이를 규제하죠. 건축 높이. 그래 옆집에서 너무 건물을 높게 지어버리면 우리 집에 해가 가려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히 겨울철이면 심각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옆집 뒷집에서 막 옆집에서 앞집에서 건물을 엄청 높게 지어가지고 포위를 해서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해버렸다. 그러면 정말 난감하죠. 모든 국민은 바로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 일조권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권리를 천부권자 권리라 한대요. 이런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야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를 이 정도만 건축해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파트가 바로 그 파트다. 일조 등호. 일조가 뭐예요? 해가 비춘다 이거죠. 해가 쏜다. 비춰준다. 빛을 줘오니까. 그래서 해일. 해가 비친다. 1조 등호 확보를 위하여 해가 이렇게 비치도록 그 확보를 해서 높이를 제한한다 이겁니다. 1조 등호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내 원칙에
두 가지 용도적을 꼭 알아주시되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에 따질 것이고 이두 가지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보방향 체크, 정보방에 따 네모, 정보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가 뭐냐? 기역.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이면 정보방향의 인접대 경에서부터 1.5m 이상을 뛰어서 건축해야 되는 것이고요. 건축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의 경에서부터 뛰어서 건축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예는 나눠도 되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정남 방향의 대지 1조 해서 다음에 해당한다. 다음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쳐가지고요. 기역부터 이응까지 보이잖아요. 기역부터 이응. 기역 보면 줄 거요. 택지발 지구. 그 다음 밑에 대지 조성 사업 지구. 지역 개발 사업구요.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인 경우. 도시발구역인 경우. 정비구역인 경우. 그 다음에 시옷에 정보방에 따 체크. 정남방향이 아니라 정보방향으로의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제 자반은 대지인 경우. 또 정보방향으로 잡아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이 정도. 그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서 이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요. 건축물 높이를 정남방향에 따 체크. 정남방향은 인접대 경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 바로 아까 동그라미 1번이 뭐였나요? 아까 원칙을 보시면은 인접대 경에서부터 다음 범위, 인접대 경에서부터 높이가 9m에 하면 1.5m 이상 뛰어라.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에 2분의 1 이상 뛰어라 그랬죠.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때 무슨 방향의 인접대의 경에서를 기준해서 그걸 적용해서 높이를 적용받느냐? 정남 방향이다. 정남 방향의 인접대의 경에서부터 그 높이의 범위 내에서 특특 시군구장이 시군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높이하로 할수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호 건너뛰어서 자. 공동주택의 1조 등 화분량 높이잖아 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 이 공동택에서 가로 안에 말잘 받으세요. 이 공동택을 일반 상업적, 중심 상업적 체크. 중심 상업적하고 그리고 일반 상업적에다 공동택이 아파트, 열태 이런 걸 건축한다. 그럴 때는 1조권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는 걸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체크해서 우리가 보느냐. 503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통과하고 5번을 좀 보세요. 5번. 5번을 보면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이다. 그걸 좀 받으세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아예 1조권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도를 좀 체크해 드린 것을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읽어 보았던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1조 등호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걸 약자로 1조권 규정을 합시다. 1조권 규정. 1조권 규정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볼것 같으면은
저기 503페이지 하나 더 추가하면 503페이지 위에 니은. 다만 그 돼지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9시에서 15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 할수 있다. 이 정도를 좀 봐주십시오. 자, 그래, 이런 겁니다. 먼저 전용 주거죠. 이 용도적 알아주세요. 전용 주거지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서 대지 구입해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옆에, 뒤에 다 토지가 잡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나 이 대지를 기준해서 방향,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방향을 설정하면 동, 서, 남, 북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바로 해는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동쪽에서 떠오르죠. 이게 해입니다. 해를 뭐라고 한가요? 일이라고 그러죠. 해일이에요. 조가 빛을 쪄죠. 빛을 쪄. 그래, 비춘다 이거죠. 빛을 쪄. 그래, 해가 이렇게 비춘다. 이걸 일조라고 그러죠. 그래, 해는 어디에서 뜬다고요? 정동 방향에서 뜨죠. 그래, 여기를 정동 방향이라고 그래요. 정동 방향. 여기를 정서 방향. 여기를 정남 방향. 여기를 정북 방향. 이렇게 하는데요. 이 대지가 또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에 있는 땅을 구입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 누군가 와서 살고 있다 합시다. 주택 지어놓고 살고 있다고 가정할까요? 여기도 누군가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건축할 때게요.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해가 이렇게 겨울이면 지나가죠. 이 일조권 문제는요. 겨울에 항상 문제가 돼요. 겨울에. 날씨가 추운 겨울에. 그것도 날씨가 춥고 시간이 가장 짧은 동지는 더더욱 일조권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해가 정서쪽으로 가는데 정서방향이라고 했죠. 동쪽, 남쪽, 서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처럼 지구가 자전해서 이렇게 지나간 처럼 보이죠.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그래서 대한민국 주택들은 주 정남방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배치할 때게요. 이렇게 해가 지나감으로써 이 건물에 하여 그늘이 생기니까 여기다 바짝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다 배치하려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배치한다, 건물을.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됨으로써 건축물이 후퇴하면 누구의 일조권을 침해합니까? 정북 방향 쪽을 잡아가고 있는 대지 소유자가 갑이요.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색 중에서 이쪽에 있는 친구가 을이랍시다. 여러분이 병이라 하고요. 이렇게 병이라는 자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뒤에다 후퇴해서 건물을 친다. 그러면 이 갑의 일조권을 겨울이면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 들어와서 대지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의 일조권을 보호하냐? 정북 방향 쪽에 잡아오고 있는 대지 소유자인 갑의 일조권을 보호하자. 그래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해서 그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면 1.5m 이상을 떼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9m를 초과해서 할 때는 그 높이의 2분의 3을 떼어서 건물을 배치해가지고 올려라 이거지. 이렇게. 그래, 계속 높이가 올라가면 앞으로 올거 아닙니까? 앞으로 와서 이 건물에 하여 겨울에 해가 좀 가려져도 그건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무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취하느냐? 바로 정북 방향이지 정남 방향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정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높이가 2m 이하면서 8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는 조례가 처음에 따라 일조권
확보, 일조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2층 이하로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이면 조례가 제한함에 따라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공동택으로 건축하려고 한다. 공동택을 건축할 때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아파트가 여러 동이 들어간다 합시다. 1동 들어가고 2동 들어가고 뭐 3동 들어가고 4동이 들어가고 등등 들어간다 합시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여러 세대가 들어가는 단지를 조성한다. 그럴 때는요. 각각 그 세대의 일조권을 포함해서 이 건물의 우측벽, 뭐 좌측벽 있잖아요. 측벽과 측벽 거리도 띄어야 되고요. 앞동과 뒷동과의 거리도 띄어서 일조권을 서로 보호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겨울에 해가 떠가지고 해가 떠서 그것도 동지를 기준해서 낮 시간이 가장 짧다 보는 동지를 기준해서 이게 아침부터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지게 될 때요. 9시부터 15시 사이에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 세대 계속해서 2시간 이상 해가 들어가도록 건물을 배치하면 일조권은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요 집에 이렇게 가다가 10시까지 해가 들어왔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 이 건물에 의해서 가려져가 해가 안 들어왔다. 그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이렇게 14시에서 15시 사이에 이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해가 들어왔다. 여기 1시간, 1시간. 이건 효과 없고요. 계속해서 2시간 연타적으로 바로 해가 들어가도록 건물 배치하면 공동택의 경우는 일조권을 통과시켜줍니다. 2시간 동질 계속해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공동택을 건축하게 되는 이 측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 그래서 건폐를 많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중심 상업적. 그리고 일반 상업적. 일반 상업적하고 중심 상업적. 이 두 가지 용도적 알았어요? 중심 상업적은 건폐를 90% 이하죠. 일반 상업적은 80% 이하죠. 그러나 유통 상업적은 아파트를 질 수 없거든요. 아무튼 중심하고 일반 상업적 내에서 이렇게 공동 질 때는 일조권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허용한다니까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중심 상업자하고 일반 상업자, 일반 상업자하고 중심 상업자에다가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일조권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정북 방향을 인접될 경계선을 기준해서 아까 높이가 9m 이하면 1.5m 이상 떼어라. 그리고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 2m 이상 떼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새롭게 개발해서 순차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지구가 있다. 택지개발지구, 대종사업지구, 또 어떤 구역이 있다. 도시개발구역, 정부구역이 있다. 또 어떤 단지가 있다.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가 있다. 지역, 아까 그 지역 개발, 사업구역이 있다. 이런 지구라든가 구역이라든가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자로 지구지구, 구역구역, 단지단지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장소는요. 지구, 단지, 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해 나가고자 지정한대요. 도로면 도로. 도로면 도로. 아니면 뭐 하천이면 하천. 이런 것들을 경계 삼아서 여기가 지구다, 구역이다, 단지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해가지고 사이사이에다 도로 싹 넣어가지고 맹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요. 이거 도로합시다. 이렇게 딱딱 분할하죠. 분할해서 이걸 분할해가지고 분양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택지발주구에서 이걸 분양받았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는요. 각각 그 대지에서 봤을 때는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되죠. 이런 지역은요. 순차적으로 여기다 건물을 딱딱 건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대지선 동서남북이 되죠. 또 여기서도 동서남북이 되죠. 이렇게 동서남북. 이런 지역은 정남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을 적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여기는
정남 방향의 인접대 건설이 있어. 여기서도 각각 돼 있어. 정남 방향. 여기서도 정남 방향. 정남 방향, 정남 방향, 정남 방향. 그러면 어때요? 바로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 기준에서 높이 9m 하면 1.5m 뛰고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 2분의 3을 뛰면 돼요. 순차적으로 이 건물이 가까이 돼서 뒤로 물러난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일조권을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어때요? 이때는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에서 일조권을 초과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해두십시오. 그래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에서 일조권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장소는 찌구 지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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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구역 구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정보 방향 쪽에요. 이렇게 정보 방향 쪽에 정보 방향 쪽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공지가 있다. 공원이 있다 뭐 하천이 있다. 광장이 있다. 그러면 일조공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정남 방향은 인접대 경선을 기준으로 일조공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설령 건축물이 있더라도 이쪽 건축물을 소지하고 정보 방향 쪽에 잡아가고 있는 이 건축물을 소지하고 일조공에 대해서 합의를 봤어요. 내가 얼마 보상해 줄 테니까 나 여기 정남 방향은 인접대 경선을 기준으로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고 합의를 보면 오케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해주면 바로 이때도 정남 방향은 인접대 경선 기준에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에서 일조동 확보를 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소는 지역지구 지역은 없고 지구지구 택지개발지구 대정사업시행지구 이렇게 지구지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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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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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정보 방향 쪽에 접하고 있는 대지사와 합의한 경우 정보 방향 쪽에 접하고 있는 대지가 건축물로 건축이 금지되고 있는 공진, 뭐 공원, 광장, 하천인 경우 이럴 때는 정남 방향을 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는 남대로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4페이지 특별 건축용은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